안녕하세요. 0단계 토플라이팅 저자 조나단 김입니다. 드디어 이제 0단계에서 야심차게 이제 토플라이팅 기본서를요 발표하게 되고 출간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 교재를요 200%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교재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내가 실력을 키워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의 특징. 자, 토플라이팅은요 사실은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통합형 문제와 독립형 문제인데요. 각각 문제 유형별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제가 이제 논리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통합형 문제라는 건 사실은요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을 나오는 게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냥 주제별로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요 너무 다양하고 너무 방대하고 오히려 공부를 한 결과만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방식을요 제가 토플 시험을 계속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의 논리로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이제 이 다섯 가지 논리별로 이렇게 쭉 나눴고요. 이런 식으로 가설과 이유 타입 이 논리를 내가 확실히 익히 면서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기 지문 논리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 패턴, 물론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는 듣기 지문 논리도 이제 패턴이 있는데 그 유형별 논리별 패턴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읽는 것도 더 빨리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듣는 것도요 더 정확하게 내가 어떤 내용을 들어서 적어야 되는지를 파악해가면서요 연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 가장 특징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아 이거는 통합형을 이제 유형별 논리별로 내가 정리를 한 어찌 보면 진짜 전 자신있게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교재라고요. 자, 그래서 논리별로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 자, 독립형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요 이제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통합형은요 그냥 지문만 딸랑 사용을 하고 그리고 독립형은요 각자 강사들이 이제 그냥 거의 버린다 싶을 정도로요 쓰지를 않는 거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를요 이유를 좀 파악해 보니까 그냥 거의 원어민만이 쓸 수 있는 에세이들만 이렇게 샘플 에세이로 나와 있고 실질적인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최초로 이제 독립형 스토리라인 즉 템플릿을 포함을 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독립형 문제 한 200여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다섯 가지의 테마로요 내가 맞춰서 두 개를 골라서 하나의 풀 에세이를 적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처럼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테마를 적었을 때 이 스토리라인을 이용하고 이 템플릿을 이용을 하면 된다. 즉 템플릿을 적용을 한 독립형을요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사시면요 그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스토리라인이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만 하면요 또 실력이 안 늘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논리로 어떤 진행 방식으로 이 스토리라인이 나오게 되는 건지 그리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필수 표현 여기 있는 필수 표현은 있잖아요. 이거는요 스트레스라는 게 적용이 되는 이상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세이별로 이런 원어민만이 쓸 수 있는 에세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내가 다섯 가지의 스토리라인만 외우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항상 완전한 에세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표현들을요 제가 책에 수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활용 방법을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통합형 유형에서는 우선 첫 번째 기본 표현과 구조를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통합형 부분, 독립형 부분은 두 개로 이렇게 교재를 나누게 됐는데요. 통합형 부분 챕터 1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요 전체적인 읽기 지문의 구조, 듣기 지문의 구조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큰 그림에 따르는 또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서론과 관련된 템플릿이랑 익스프레션스들을요 쭉 정리를 해서 먼저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다 그려서 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하면요 제가 전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논리별로 내가 이제 익히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논리를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읽기 지문 논리 패턴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요 그냥 실제 시험처럼요 3분 동안 내가 읽고 그 다음에 듣기 지문을 듣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 먼저 패턴을 확실히 익힐 수 있게 패턴을 배우고 여기에 있는 리딩에다가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서요 먼저 논리부터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논리에 따라서 또 항상 사용이 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통합형에서도 템플릿이 분명히 있는데 그 템플릿도 이 교재에 수록이 돼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필수 단어들을 이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안 겹치는 문장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그리고 논리별로 내가 정확한 문장들을 적을 수 있고 토플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요약을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쭉 익혀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가 단어들을 딱 다 뽑았으면요, 이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들을요,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안 겹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교재에 다 노하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거를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랑 표현을 다 익혔죠. 그렇죠? 그러면요, 이제 교재 뒤에 있는 부분에 가서요, 이제 연습지문을 보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내가 먼저 기본적인 논리, 구성을 외우고 그 다음에 표현을 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형을요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텝은요. 자, 통합형과 마찬가지로요. 독립형 문제에서도 문제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ETS에서 즉 토플 출제자가 좋아하는 에세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냥 수많은 샘플 에세이를 보면서 알아서 판단하라, 그런 식으로는요 교재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기본적인 구조를요 내가 먼저 파악을 하고, 아, 토플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원하는구나 익혀주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기본 템플릿이 또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템플릿을요 내가 쭉 외워주고,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여러분, 옵션을 여러 개를 드렸습니다. 왜? 이게 서로 이렇게 겹치다 보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교재, 아, 대한민국에 사는 몇천 명이나 이 교재를 이용을 하는데, 나 이거 똑같은 거 쓰면 점수 깎일까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드렸습니다. 통합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호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표현을 딱 따와갖고 내 것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익혔으면 그러면요 스토리라인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저는요 템플릿을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어떤 걸 느끼게 됐냐면요, 그냥 막연하게 외워라 하니까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잘 적용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이 템플릿이란 건요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먼저 스토리라인의 논리를 익힐 수가 있게, 자, 어떤 식으로 내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이 스토리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먼저 우리나라 말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먼저 와닿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이때 이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먼저 깨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내가 스텝별로 딱딱 필요한 거, 요소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을 내가 익혀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현을 익혀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영작을 해주셔야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자,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요 한국말로 정리한 거는요 사실은요 이 스트레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라인이 적용이 됐을 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표현들을요 여러분이 쭉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표현들은요 그냥 한 번만 외우고 알아서 써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가 스트레스라는 이 스토리라인을 하나를 익혔다, 그렇다 하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표현들은요 항상 그게 적용이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나 쓸 수 있는 표현, 즉 템플릿을요 여러분이 여기서 익혀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표현을 다 익혔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머릿속으로 쭉 정리를 해줘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재에 보면요 이제 practice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질문이 나와 있고, 브레인스토밍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드렸었던 표현, 템플릿이 적용이 된 샘플 에세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런 단계로 내가 생각을 하면 실제 시험에 나한테도 마음에 와닿는 에세이를 적을 수가 있고 원하는 점수를 낼 수가 있는 거구나 딱 느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실전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문제 나와 있고, 자, 여러분이 이제 막 혼자서 막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스토리라인 논리를 한국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영작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거는 이제 막 영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렸었던 표현, 템플릿을 이용하면서 영작을 하면서 실제 시험에서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을 갖고 연습을 하면서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 영단기 토플 라이팅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 교재를요 여러분이요 사용을 하시면서 진짜로 좀 어려움을 만약 느낀다 그러시면요 인강 들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형강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 이거를 지금 사실은요 이거를요 만들었을 때 제 목적 뭐냐면 교재만 갖고도 아 충분히 이걸 갖고 내가 공부를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고 토플 점수를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이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원하는 점수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